오늘도 SH 뉴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여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8월도 벌써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기상으로도 곧 있으면 처서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처서가 되면요, 더위도 가시고 또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가을 풍년을 위해서 햇빛 쨍쨍하고 저처럼 맑고 밝고 깨끗한 처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 기다리면서 SH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키워드를 먼저 공개해볼까 합니다. 네, 궁금해하실 분들 위해 얼른 소개하겠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건설 원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시죠? 이에 대해서 공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건설 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설 원가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건설공사 및 지급 자재에 대해서 발주, 계약, 관리, 감독하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이에 공사는 이미 준공된 항동 하버라인 4단지를 공개 시범단지로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준공 건설 원가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준공 건설 원가 내역서는 아파트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반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수동적 공개가 아니라 투명 경영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사의 주도적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멋진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특히 인권 문제가 대두됐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또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임직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 SH공사가 인권센터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자, SH인권센터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 상담신고센터를 함께 뒀기 때문에 신고 접수와 상담, 조사 또 결정문 통지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고요. 공사 내부 이해관계에 간섭을 받지 않아서 독립적 전문적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권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앞으로 더욱 성장할 공사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대천 씨가 무슨 주인공을 맡으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가요? 아, 네. 소문이 네. 벌써 거기까지 났나요? 네, 맞습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 영상 제작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 영상은 커밍 순, 곧 공개됩니다. 네, 대천 씨가 또 어떤 활약을 했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9월 SH 뉴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예로운 수상 소식입니다.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SH공사의 청년이 만들어낸 반지하 프로젝트가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그동안 공사에 참 기쁜 소식이 많이 있어서 소식을 전하는 저도 뿌듯한데요. 이번 사업의 핵심은 바로 오랫동안 비어있어 방치됐던 반지하 공간을 실질적 가치가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심사위원단은 도시재생의 일환인 이번 사업이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 간접자본과 생활 편의를 공급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 집 마련과 안정된 노후 생활은 우리 모두의 꿈이겠죠. 공사는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인 열리지 홈을 비롯해 누리제와 에이블랩 등 3개의 신규 주택 브랜드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선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브랜드 열리지 홈을 소개해드리면요.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에서 40%로 내 집 마련 이후 20, 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합니다. 이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열리지 홈은 SH공사와 시민이 열리지 가지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리제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누리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후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이자를 더해 10년에서 3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고령사회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 보장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긴다는 누리다의 장소를 의미하는 재의 합성어로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전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 브랜드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에이블랩은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030 세대를 위한 창업 지원 주택입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다른 창업가들과 함께 모여 협업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도 있는 사무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주택으로서 벌써부터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콘텐츠의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명동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예정인 명동 청신호 촬영 뒷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본편보다 재밌는 게 비하인드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배우 이정재 씨가 얼마 전에 여기 다녀왔다면서요? 아, 여기요? 네. 아, 저는 몰랐는데. 배우 이정재 씨 다녀갔죠? 아... 네, 이정재 씨가 딱 그랬잖아. 목농김이 좋아요. 좋은 커피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팬은 약간 이렇게 멋지게 네. 광고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네. 그렇지. 네. 괜찮아요, 앵글? 네. 책을 읽을수록 그래요. 책을 닮아갑니다. 아, 지금 벌써 막 느낌은 거의 지금 스페인 지금 마드리드 광 네. 청신호 삼행시 한번 갑시다. 자, 청 청년과 무난했어요. 네. 신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아할 공간이 있는데 네 호 아 다시 해. 실패.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있지만 같은 촬영이어도 유독 힘이 나는 촬영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유독 화기애애한 게 느껴져서 보고 있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분들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처음으로 만나볼 영상은 공사가 키우고 제작진이 발견한 훈남 공유재산 개발부 유덕상 주임의 브이로그입니다. 네, 조회수가 무려 만 회가 넘은 영상입니다. 얼마나 핫했는지 아시겠죠? 감성적인 BGM과 아련한 화면 기법으로 오프닝부터 여심을 설레게 했던 공사 시그널 연출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찼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시 신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위탁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서초구청 업무와 또 다른 신규 사업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 분석, 좀 숫자 만지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류덕상 주임님께서 직접 이곳에 자리해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브이로그 1호 주인공 공유재산개발부의 류덕상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영상에서만 뵙다가 직접 뵈니까 좀 연예인 보는 기분인데요. 실물이 훨씬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영상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네. 직접 몇 개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 좀 부끄럽지만 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닉네임 조현빈님께서 다셨는데요. 훈남이시당 앞으로도 뉴진님의 꽃길을 기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CH정님 훈남 청년이십니다. 네. 부족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아, 네. 저희가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CH정님은 주임님 본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 성도 정씨라고 네. 가긴 합니다만 네. 다행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농담. 우리 청신호TV 이후에 첫 브이로그 타자가 돼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편 출연자를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직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특별히 SH 뉴스 첫 화를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게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긴장해서 얼어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합니다. 명진 씨는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시는 기분 어떠세요? 네,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첫 시간인 만큼 좀 떨리는 마음이 먼저 들고요. 또 청신호TV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냐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4달러! 4달러면 됩니다. 아, 네. 잘하죠?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SH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예, 시청자분들 어떠셨을지 댓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지하짱님께서, 네? 지하짱킴님께서 네. 아나운서님 트와이스 나연 닮았어요라고 아 오늘 지인분들이 많이 출동해 주셨네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댓글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작가님께서 셀렉을 해주셔서 작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 어린 솔직한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명진 씨 팬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이 프로 비참러님이세요. 닉네임이 재밌네요. 네, 조 아나운서님이 1위로 가셨구나. 아침에 못 봐서 아쉬웠는데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에요. 네, 네 제가 아침 뉴스를 꽤 길게 했었는데 그때 시청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가 꼭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네. 혹시 제 댓글은 작가님 없나요? 없습니다. 아, 없군요. 네, 아쉽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분발하세요, 대천씨. 네.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 SH 뉴스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센스 넘치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푸짐한 선물도 드릴 테니까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네. 자, 오늘 소개된 CH정님 그리고 프로비참러님 두 분께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0,000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H 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SH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